자, 오늘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해서 예상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별거 중에 불륜을 했다. 그러면 배상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이동희 차장. 네. 예. 별거 중에 불륜을 했더라도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있는 건데, 지금 민사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통상 그동안에는 판례가 이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이혼 상태가 아니라면 이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두 사람 사이가 멀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외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 같은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의 마음이 떠난 그런 부부 사이라면은 어떤 다른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했던 심각한 어떤 깊은 관계를 맺다 하더라도 이걸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질 필요는 예. 없다라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과거의 판단과 지금 판단이 좀 달라진 건데, 왜 그렇게 달라진 건가요? 법적으로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간통죄로 분명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 부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 재판에서는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배우 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서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래 있었던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파탄시킨 데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대법원이 결국에는 추세, 흐름을 좀 반영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대법원의 전원 재판부, 전원 합의체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예.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원 합의체가 열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전원이 참석을 해서 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규범이 손질이 돼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설때 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는 것을 어떤 전제로 하고 예.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그런 소식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 한 네. 가지는요,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간통죄에 대해서도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이런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헌법재판소에 현재 그 간통죄는 위헌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결정해달라는 심판 청구가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오늘 판결이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러겠네요. 법률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민사재판에서는 물론 이제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이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하게 이 형식주의를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민사재판에 있어서 부부 사이가 사실상 틀어졌다면 다른 사람을 이성을 만나더라도 이두 사람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려준 건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법원에서 엄격하게 형식 논리를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이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실상 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판결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그러면 아까 조수진 차장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간통 부분, 지금 위헌 심판이 계속 제기가 됐지만, 그동안 계속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었는데, 다만 이 표차는 점점 줄어들었었잖아요. 앞으로 더 제기가 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 법이라는 건그 형식을 규율하지만 그 형식이 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규범력을 잃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편차를 감안해서 그 지난번에 그 선거구 조정도 자꾸 이제 예. 그 편차를 줄이는 쪽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하듯이 헌재가 판결을 하듯이 이런 간통 문제도 점차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잡기 위해서 아마 가지 않을까. 따라서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별거, 장기간의 별거에 있었다면 그 부분이 새삼 두 사람의 혼인의 정조의 의무라든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의무에는 직접 피해를 미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아마 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법원 판결 기사를 좀 개인적으로 아주 즐겨서 읽는 편인데요. 아, 그래요? 이 법원 판결이라는 게 보통 이 사회 통념이라고 하죠. 통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관습이라든지 그 규범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서 좀 공부가 많이 됩니다. 예. 네. 자, 불륜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자세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